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여기 있어. 걱정하지 마.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간다. 엄마 일어나. 엄마 일어나. 시야 폭도 좁아서 제일 불안한 게 잘 넘어지고 얼마 전에 열 바늘이나 꼬맸죠. 응급실에서. 시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심한 상태이고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시력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엄마가 눈이 계속 안 보여. 엄마 안 보여? 그냥 어둡거든요. 앞에 저를 닮은 세상이. 사람들이 무심결에 던진 말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서 나를 안 닮았으면 했죠. 이게 앞에서는 웃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뭐 울죠. 안 보이면 닦는데 또 닦고 없는 손이야. 내가 몸 부서져이러면 되겠지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. 우리 아이가 저와 다르게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제일 큰 소원입니다.